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도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우리의 인격과 말에서 유선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또 세상은 이 법칙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법칙과 원리가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그에 따른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남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 여정길을 통과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허락하신 것도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그의 잘못을 들추려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약점을 보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보는 자가 참된 제자이고 또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가 아니라 자신의 커다란 들보를 빼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열매로 주님의 제자됨을 알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를 보고 경험한 사람은 결코 맹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삶의 기초가 된 사람은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제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참된 제자됨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참된 제자도의 믿음의 핵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고 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드리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